없이 인생. 고망 딸레브, 고망 딸레브. 고망 딸레미, 고망 딸레브. 여기 프랑스 음식점. 파티셸리, 파티셸리. 근데 프랑스 음식점인데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? 여기 아 유럽이 참. 오 너무 고향. 콜라보레이션 한옥이랑. 콜라보레이션 한옥이랑. 네, 그걸 오셨으니까 네. 일단 프랑스 대표 음식을 맛보겠습니다. 어 프랑스? 프랑스 골뱅이 대표. 요리. 아 골뱅이. 야 골뱅이는. 맥주 한주지 맥주 한주. 야 달팽이 다 갔다. 뭐야? 오 스테이크야? 우와 감사합니다. 우리 먹어보자. 야 프랑스. 야 아침 누가 괜찮지? 건유 가자 건유. 미안해. 건유. 건유. 와. 왜 이렇게 맛있어? 어우 좋아. 이 소스가 기가 막히네. 소스가 기가 막히네. 아우 진짜 맛있다. 정말 고기가 혀를 조롱하네. 아니야 나 양 먹을게. 아 진짜 맛있다. 싹싹 비었습니다. 프랑스 요리는 얼레리 꼴레리. 나를 너무 놀려요. 맞아 맞아. 나를 조롱해.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. 우띠꾸띠. 우띠꾸띠를 하고 표현하고 싶어요. 이거 뭔 뜻이냐? 저도 모르겠어요. 우띠꾸띠를. 어? 되냐? 어? 야 너 혼자 3분 다 쓸 것 같아. 아 형 짜증나가지고 막 미치겠어. 아. 아, 오케이 된다 됐다 돼 돼 야 된다 야 돼 형 한국인 조용해요 아 와서 엄지 손가락 아 형 죽어 날라 그래 아 엄지 손가락 아 대박 진짜 좋다, 야. 어, 그래. 와, 짧게 잡는 짧게. 어. 됐다! 오케이. 아, 뭐야, 형, 빨리, 빨리! 한 번만 본다, 빨리! 엄지로 해, 엄지! 야! 나! 엄지, 엄지! 엄지로! 아니, 엄지로 하니까 돌려가지고. 으아! 됐다! 아, 나 이거 성격상 각 맞춰야 되는데. 막해, 막해. 각각 안 맞춰도 돼, 괜히야. 괜히야. 성격상 각을 맞춰. 아, 날라가면 돼. 4, 3, 2, 1. 오, 예. 오, 예. 예. 아, 손가락 지나. 아, 지나. 아까 솔직히 좀 반했어. 진짜, 야. 가정적으로 보이자. 자, 우리 이제 미션에 성공했으니까 퍼즐 네. 주나요? 대륙 퍼즐을 예! 유럽 너 유럽을 다시 가봤어? 나 맞았어 맞았어 이제 아시아, 아프리카, 북아메리카, 남아메리카 남미 한번 가자 이렇게 유럽, 진짜 유럽인 것 같아. 진짜 좋다 여기. 우와. 한국 속에 유럽과 남미와. 야 여기 진짜 너무 운치 있네. 야 여기 은근히 빨리. 야 이거 반지집이다 야. 어 관계자 다이아몬드 안 사줘? 야 다이아몬드를 내가 네가 뭔가 약속이 있어야 사주지. 다이아몬드를 줘야지 약속을 하지. 야 여기 왜 깨 있는 거야? 어 진짜 좋아. 남아메리카로 가자. 야 여기 빨간 집 앞에서 사진 하나 찍어라. 형 같이 찍자. 같이 그럴까? 찍자. 자 하나 둘. 야 진짜 아, 진짜 못난 놈 이게 정말 지옥바라기다. 이렇게 지옥바라기로 이제. 야 이거 지금 뭐야? 우와 유관순 우와 유관순 선생님이시다 우와 그다음에 진... 안창호 선생님 와 진짜 잘 그렸다 안창호 선생님이고 여기가
지우앤 게리. 어 여기. 어 때때로 그랬어 진짜. 야 뭔가 그. 야 니네 똑같은 포즈 취해봐 여기. 오빠 해봐. 찍어줄게. 똑같은 포즈. 됐어 나와. 어 딱 좋아. 자자자자. 어 딱 좋아. 관계 면도 안 했어? 덮밥이 보이잖아. 그래 좋아. 오 잠깐만. 야. 딱 좋아. 와 예쁘다. 하나 둘 셋. 오빠라는 냄새. 남미 음식은 뭐예요, 근데? 샐러드. 오, 나초. 나초. 아 이건 나초고 이거는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어, 너무 맛있다. 야 여기 종국 형님 계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삼촌이 왔어? 아 삼촌도 걸어오는 게 좋다. 아, 너무 좋지. 네. 사진 엄청 찍고 왔어. 형이 알고 보니까 영 완전 좋을 때가 있네. 야 난 여기 둘 사이 껴서 미치겠어. 난 네가 껴서 미치겠어. 야 너 지금 한 걸로 안 봤어? 지금 그냥 보는 거지 동료로서. 나 원래 저렇게 생긴 게 별로 안 좋아. 지금부터 남미 대륙 미션 들어가겠습니다. 네? 너의 심장 소리가 들려. 제한 시간은 3분씩 드립니다. 한 분당. 네. 세 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심박수를 160을 넘기면 됩니다. 어떻게 해서? 서로에게 소리를 질러도 되고 두근거리거나 닭살 돋는 멘트를 하셔도 되고 깐족깐족거려서 열받게 해도 되고 몸을 쓰든 뭘 쓰든 무슨 수를 써서든 심박수 160을 넘기면 저기 뽀뽀해도 돼요? 마음대로 하십시오. 운동하셔도 돼요. 네.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. It's very, very 지금 세 분 도착하셨고요. 네. 지금 현재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? 지금 현재 지석진 씨가 102. 오? 송지효 씨가 80. 어, 야, 아, 그다음에 게리 씨가 77 정도. 야, 넌 왜 이렇게 차구나 가슴이 차. 아, 정말. 지금 잠깐만. 지금 게리 씨 지금 80. 오, 나서 3 올랐어 3. 아, 송지효 씨 78이요. 떨어졌네. 떨어졌어. 게리 제가. 네. 3분 드립니다, 기회. 형, 진실 게임이에요, 여기 진실 게임. 네. 야, 우리 한번 혼자 싸워보시고, 둘이 다 한 그래, 서로 마주보고. 야, 니네 진실 게임 하면 해. 그래, 진짜. 하나씩 물어보기. 그래. 지금부터. 그래, 그래. 지금부터 야, 정말 야, 우리가. 시작! 좋아. 단 하루라도 날 좋아해 본 적이 없네. 단 한 솔직히 1번 1초라고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. 단 한 순간이라도 멋있었던 적은 있었어요. 어, 그게 그거야. 그게 언제 됐고 얘기해주면 또 게리가 그래. 옆에서 내가 도와주자면 맛있어 봐. 진짜 게리 형이 지효 괜찮다고 얘기한 적 있었어. 그래 진짜 난 있었어. 지효야 그럼 니가 이제 물어봐봐. 오빠는 내가 여자로 보여줬던 적이 있었어? 오, 내가 알아 이거 거짓말하면 진짜 거짓말하면 우리가 다 알지. 3대가 면해. 난 있었어. 난 있었어. 5대. 여자로 본 적이 있긴 있었지. 어. 아, 너무 좋다. 잘 느끼고. 솔직히 살짝. 눈 보고 살짝. 살짝. 야 올라갔어 120. 살짝 여자로 생각. 아 솔직히 왜 120이야? 몰라 이 두 명 다 떨려. 여자로 느껴 아 여자로 보인 적이 있었어? 뭐 있었어. 그럼 그때 내가 오빠한테 고백했으면 받아줬었어? 어! 가만 있어 좀 집중하게. 바람처럼 만났을 것 같아. 스치듯이. 오빠 그때 왜 뽀뽀했냐고? 빅뱅 나왔을 때. 진짜 뽀뽀하려고 그랬었던 거야? 그날 좀 아침부터 하고 싶었어. 그런 날 있잖아 눈 뜨면 뽀뽀하고 싶은 거. 그날 딱 타이밍이 왔어. 그래? 내가 한 게 아니라 야 지효 올라가 지효 올라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심장이 한 거야. 어,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심장이 한 거야. 어 멋있다.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심장이 한 거야. 오 5cm 게임을 위해서 그럼 우리 몇 가지 할까? 게임을 위해서 다가가는 정도. 눈 뜨지 마요. 간지러운 바람아 그래 좀만 더 야 닫지 마 그래 그만 가 그래 야 그만 가 밀어붙지 마 내가 미리 그만다 그만다 봐 그만 보이는 거 하하하하 아 오래 쓰러워 최고 되신가요? 네
게리 씨가 128. 그다음에 송조 씨가 80. 저희도 진실 게임 하겠습니다. 예. 진짜 있었어 잠깐. 저하고요? 왜 자꾸 우리 둘이 그래? 이런 데서 데이트하고 싶다. 하자는 하잖아 지금. 대체? 데이트하고 싶지. 우리 아무 감정 없는 사이로 판명 났어. 판명 났어? 지금 아무 감정 없는 사이로 판명 났어. 아니야 오빠 우리 왜 손잡고 데이트도 하는데. 그래 비켜줄까? 아니야 근데 강길이 멋있어 진짜. 진짜 멋있다. 뭐 고백하는 거야 이제 얘들이? 아니 강길이는 4년 만에 고백하는 거야?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대에 섰을 때 진짜 멋있어. 노래 부를 때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지훈은 늘 이뻐. 4년 만에 고백이구나. 4년 만에 늘 고백. 늘 이뻐 야 지훈아 넌 진짜 늘 이쁜 거 같아.